자, 이제부터 L6 매그너스 앞에 전 패드 브레이크 교환 작업을 그냥 일반적으로 교환하는 모습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패드를 빼기 위해서는 리프트를 띄워서 앞바퀴를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안쪽에서 리프트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조그만 리프트로 가지고 이제 타이어를 탈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그너스 앞에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두 개씩 신품으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수석은 일단 끝났습니다. 연장은 에어임팩 14mm 렌치 일자 드라이버, 요거는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넣는 공구예요. 그러면 이제 운전석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겠습니다. 바퀴 홀 볼트가 조금 너무 단단히 조였네요. 안 풀리니까 힘이 더 좋은 이펙을 갖고 왔습니다. 연장을 가지고 브레이크 실린더에서 밀려 나온 걸 원상태로 밀어 넣습니다. 다 들어갔죠?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다 달린 고품 브레이크 패드를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품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합니다. 장착이 된 거고요. 다리어 바퀴를 장착하고 홀보드 19mm 4개 바퀴가 안 빠져나가게 임팩으로 단단히 조여야 되겠죠. 확실히 조여졌는지 볼트가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리프트에서 다시 내려서 항상 브레이크 작업, 패드 작업을 하고 나서는 브레이크 패드 실린더가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 공간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비사들 같은 경우도 종종 사고 나는 사례들이 많아요. 후진을 딱 하면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저 뒤쪽에 보이는 국민마트 쪽까지 넘어가서 박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래 본 적은 없지요. 브레이크 페달을 몇 번 밟아야겠죠. 엘중 매그너스 브레이크 앞 패드 교환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린더가 밀려 들어간 까지 안전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몇 번 밟아서 압력을 맞춰놓고 간격을 다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시운전을 해서 뒤로 후진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브레이크가 다 잘 들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그너스 앞 브레이크 교환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